이제 우리 불자들이 평생 몸담고 부처님하고 인연을 맺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르침, 가장 우수한 가르침을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맺어서 살아간다면은 그래 이제 그 우수한 그런 그 정점이 어디에 있는가? 법화경과 화엄경에 있다. 그래 선조고산 후조고산. 이 말은 할줄 알아야 돼. 그래갖고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처음에 표현한 것이고 또 법화경은 평생 쭉 깨닫고 나서 별별 수준의 별별 근기를 다 이끌고 가는 부처님 그물은 아주 촘촘하게 이럴 데 없어. 작은 멸치도 안 빠뜨리고 다 건져.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고래만 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멸치까지 다 건져. 그게 부처님의 그 욕심이고 부처님의 그물이야. 그래서 그 모든 수준의 근기들을 다 제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럼 이야기가 많아진 거죠. 그렇지만 이제 법화경에 와서 그것을 전부 정리를 착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해요. 사례를 들어가면서 비유를 들어가면서 얼마나 멋있는 작품인지 몰라. 그 일본 불교는요. 그래서 80%가 거의 법화경 불교입니다. 법화경 가지고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수천 명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 속에 깊은 뜻은 몇 퍼센트나 그 이해하는지 저도 뭐 의심스러울 정도죠. 그렇죠. 사실 참 뜻이 깊습니다.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환경과 비교를 해서 그렇게 이제 계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그 천하의 성인 아닙니까? 그분들은 소위 경전을 환경으로 잡은 거예요. 환경으로 탁 쓰기 때문에. 법화경도 아니고, 그분들도 다 법화경도 공부했고, 금강경도 공부했지만, 선사는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복잡한 걸 싫어하니까, 반석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그만. 화엄경은 책이 많잖아요. 옛날 목판본 우리가 짊어지면 딱한 짐이야. 80권 짊어지면 딱한 짐이었다고, 목판 화엄경. 권수도 89권이라, 그게. 그러나, 평생을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 맺고 불교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 부담을 갖지 않고 어찌 공부하겠나?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그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해가지고 여기 천성산에서 화엄불에서 화엄경을 가르쳐서 그 성인들을 1,000명의 성인들을 배출했다. 그래서 천성산. 그 의상 스님은 또 중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화엄경을 공부해 와가지고 화엄십찰이라고 해서 전국에다가 당신 스스로도 짓기도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그 짓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찰 10개를 그건 뜻으로 이제 표현한 거지 열 사찰이 훨씬 넘어요. 기록에만 봐도 12개 사찰이 돼. 그래서 화엄십찰을 건립해서 화엄경으로서 교과서를 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화엄경을 소위 경전으로 했다. 신라 불교는 화엄경으로 소위 경전을 삼았다. 지금은 조계종에서 금강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다. 천태종이나 법화종에서는 뭐를? 법화경으로 소위 경전을 삼는다. 그렇게 그 정리해서 알면 아주 딱 맞아요. 원효 스님 의상 스님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그런 그 성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눈 감고 그분만 쫓아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애의 마음은 대성에 있다. 이말 이제 한다고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저쪽에 23페이지 셋째 줄 세자 밑에 시제 중생은 거기서부터 셋째 줄, 도지홀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시제 중생은 계시 아자라 등여 대승이요 불형 유인으로 독득 멸도니 계이 열의 멸도로
이 멸도지 보리라. 거기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열의 마음은 대승불교, 대승법, 가장 큰 수레, 대승은 큰 수레요. 저기 뭐,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버스 가지고도 안 되지. 참 KTX 그 큰 기차, 수백 명이 타는 그런 기차. 또 소승하면은 이제 혼자 타는 뭐 자가용, 작은 자가용이나 아니면 자전거거나 그쯤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탈승자니까 수레승자잖아요. 소승, 대승 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한참 이런 공부할 때, 예. 그 객스님, 도반 스님이 이제 멀리서 이제 그 오면은, 아, 어떻게 왔냐고 하면은 이제 버스 타고 오면 대승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택시 타고 소승 타고 왔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요. 그런 말이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공부가 하도 신기하잖아요. 재밌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 복습도 할 겸해서 그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걸 잘 보기가 어려워요. 이 모든 중생들은 계시 아자라. 내 아들이다, 이 말이요. 중생들은 부처님 아들이. 우리는 전부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참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이야기 했잖아요. 이 모든 중생들은 계시 아자라. 전부 내 자식들이다. 전부 내 자식들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양거, 녹거, 우거, 장난감 수레 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여기 좋은 수레. 큰 수레를 평등하게 줘야지. 어느 놈은 뭐 쳐다드린다고, 제사 지낸다고 뭐 큰 수레 주고, 둘째 아들은 제사 안 지낸다고 작은 수레 주고, 그럴 수 없잖아. 전부 똑같이 등여 대성여. 평등하게 대성을 줄 것이요. 줄여자요. 수여한다 할 때, 줄 것이요. 불형 유인으로, 특별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독특 멸도니, 혼자 멸도를 얻게 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요거 이제 뭔 말인가, 소승들도, 대승은 모든 사람들 같이 행복을 누리는 일, 같이 성불하는 일, 같이 인생을 한껏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그 사상이라면, 소승들은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 주의거든요. 그래서 독득이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혼자 멸도를 얻을 것이 아니다. 제도를 얻을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개의 열의 멸도로. 모두 열애가 제도한 바로, 열애의 멸도. 열애가 제도한 것으로서 이 멸도지 허리라.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가지고 전부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은 요것뿐이니까 요거 전부 똑같이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나눠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멸도. 개의 열의 멸도로서, 열애가 제도한 바로서, 그렇게 알면 돼요. 바로서, 제도 홀이라, 제도할 것이다. 멸도 홀이라, 제도할 것이다. 그래야지 아버지는 큰 호의호식 해놓고,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건 이제 아버지가 아니지. 또, 어디서 데려온 자식이거나, 그러면 이제, 주기가 아깝거나, 그러면 이제 안 주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 부처님은 모든 중생들을 여기 봐요. 뭐라고 계시 아자라 그랬잖아. 이 모든 중생이 모두 내 자식이다. 야. 여기 우리 불자들이 신심 있는 불자라고 눈물을 펑펑 쏟아야 돼, 그냥. 아, 부처님 나보고 내 자식이라고 했구나. 이 못난 놈을 갖다가 자식이라고 했구나. 너무 고맙습니다, 부처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생각해야 될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이게 뭐 글자를 내가 마음대로 고치겠어요, 어찌겠어요. 이건 다 3000년 동안, 2600년 동안 내려온 경전이에요. 계시 아자라 했잖아요. 우리 이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부처님의 맏아들, 부처님의 맏딸,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그래 생각해야 돼요. 그래 생각을 못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또 저기 이제 궁자 비유에 가면 다 나오죠. 궁자야 비유에. 급하면 여기 시로 읽는 법화경 안에 가서 보면은 그런 얘기 또 있습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시제 중생은 이 모든 중생은 이 속에 우리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제 시제 중생은 오늘 아주 큰 소득 얻었습니다, 우리. 아, 이거 내가 이 못난 내가 탐진치 삼독으로 얼룩져 있는 내가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계시 아자라. 이 구절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죠. 원래 내가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 계시 아자라. 등유 대성이요. 평등하게 준다. 대성을. 큰 수레를. 큰 수레를 평등하게 다 같이 줄 것이다. 불용 유인으로 독특 멸도니 개의 열의 멸도로서 다 열의 멸도 부처님이 얻은 제도 이 멸도지 홀이라. 그 다음에 석줄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제 중생의 탈삼계자에 시의 재불 선정 해탈 등 오락
시구 하나님 계시 일상 일종이라 성소 칭탄이며 능생 정묘 제일지락이니라. 이건 이제 이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벗어난 사람, 삼계를 벗어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일단은 비유로 치면 화택, 불난 집에서 나온 사람, 그건 일단 화택에서 이제 삼계에서 벗어난 것이고, 화택에서 벗어난 것이고, 또 그 생사는 일단 면한 거예요. 소승불교가 생사를 면하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고통을 면하는 것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 대승불교에서는 고통 면하는 걸 문제 삼지 않아요. 고통은 그대로 받아야 된다. 고통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보살행을 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거지. 자기 혼자 이제 고통 면했다 하고는 그만, 더 이상, 보살행을 펴지 않으면 그건 이제 소승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중생들이 삼계에서 벗어난 사람, 생사를 벗어난 사람의 시려, 재불, 선정, 해탈, 모든, 다 같이 준다, 이 말이에요, 시려는. 무엇을? 모든 부처님의 선정과 참선해서 얻은 그런 그 삼매, 그리고 해탈 등, 삼매와 해탈을 아주 그 수행의 어떤 열매로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삼매를 선정에 들고, 또 선정에 들어서 이제 삼매를 성취하고, 그 다음에 또 해탈을 얻고 하는 그런 등. 그게 이제 오락지구야. 오락의 도구라고. 오락의 도구. 그런 오락 도구를 시려 다 주나니. 그랬어요. 이건 이제 모든 불자들에게 동등하게 일단 불교에 귀의하면은 그것부터 가르치니까. 그게 소승불교가 됐든 대승불교가 됐든 관계치 않고 그것부터 일단 가르친다. 그 말이요. 그러니 계시 일상일미라. 그것은 모두 한 모습이고 또 한 가지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성소 칭탄이며 성인들이 칭탄한 바며 칭송하고 찬탄한 바며 능생 정묘 제일지락이니라. 능이 정묘 청정하고 미묘하고 제일가는 즐거움이다. 청정하고 미묘하고 제일가는 즐거움을 내민이라 생자 출생함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의 그 본래의 마음은 대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그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삼성교에서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은 궁극에는 이제 대승이다 하는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시제 중생의 이 모든 중생들의 삼계를 벗어난 자에 삼계를 벗어난 모든 중생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삼계를 벗어났다고 하는 말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가지고 소승불교에서 흔히 그 가르치는 게 이 얘기거든요. 시제 중생의 탈 삼계자의 시려 다 준다.
재물 선정 해탈 해탈 등 오락지구 그건 이제 선정이니 해탈이니 삼계를 벗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오락의 도구 장난감 장난감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보살행이 아니죠. 불행도 아니고 그냥 초등학생들 수준에 맞는 지구 하나니 계시 일상 일정이라 다 일상이고 계시 일상이고 일정이라 성소 칭탄이며 능생 능이 출생한다 정묘 제일지락입니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셋째 줄 1까지 읽겠습니다. 열에는 진실함이라고 했는데 사리부라 여피 장자가 초삼거로 유인 제자 연후에 다녀 대거의 보물 장엄이 아는 제일 하나니 거기까지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저 앞에 비유가 있었잖아요 사리부라 저 장자와 같이 처음에 삼건 양거 녹거 우거 양이 끄는 술에 사슴이 끄는 술에 작은 망아지가 끄는 술에 이 세 가지 술에로서 아이들을 꼬셔냈다고요
유인 제자 아이들을 꼬셔내서 그런 뒤에 다녀 대거의 다만 그런 거는 없고 그런 장난감 수레는 아예 없고 나가 보니까 다만 큰 수레 대거 배구 큰 흰 소각거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장음이 잘 돼서 그래서 보물 장음 보물 장음이 잘 돼 있는 그런 그 큰 수레로서 준 것이 예. 그것이 안원 제일 하나니 아주 편안하고 그 뭐 사슴이 끄는 수레 그 타봤자 그 뭐 불편하게 이럴 데 없죠 있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수레는 대성 수레는 이제 너무 너무 화려하고 편안하고 크다 안원하고 제일 간다 그 이제 대성법 대성불교 뭐 대성불교를 해도 좋아요 대성법 대성법은 이제 부처님의 경지 예, 그렇게 알면 돼요. 부처님의 경지 법이다. 최고의 불교 안에서 최고 경지의 법이다. 그리고 지금 남방에서 들어온 불교는 부처님 된다는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아라한 된다는 게 최종 목표예요. 아라한 돼가지고 생사해탈하고 그냥 더 이상 이 세상에 오지도 않고 그런 법은 없거든요. 여기 인연을 그렇게 지어놓고 갔는데 어떻게 안 옵니까? 그 이치가 본래 안 맞아요. 그리고 저기 저 뭐 우리가 잘 아는 다라이라마 같은 이는 14대 다라이라마 14번 환생이 확인된 분 이 뜻이잖아요. 그래 이제 몇 번 10번 이상 환생이 확인된 분이 서도록 합니다. 저기 부탄이나 티벳이나 네팔이나 뭐 이런 데는 티벳이라고 하는 데가 지금 저기 장족 자치구라고 해서 한 지역만 그렇게 이제 장족 자치구 해가지고 거기만 티벳인 줄로 알면 큰 오사입니다. 여기 저 청해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또 무슨 성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운남성 여기가 상당한 부분이 전부 옛날 티베트족이 살던 곳입니다. 거기에 오히려 티베트 사람들 티베트 불교가 더 많이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있어. 요 청해성이라든지 그런 데가 훨씬 감숙성. 그 지도가 보면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돼 있는 지도 있어요. 감숙성이라는 데가. 그 감숙성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내몽고잖아요. 내몽고 밑에 감숙성, 감숙성 밑에 청해성, 사천성, 또 밑에 내려오면 운남성, 그리고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제 난 하도 지도를 많이 봐서 눈에 흔해. 그게 이제 티벳, 치라고 말하는 장족 자치구야. 지금 장족 자치구. 그런데 그 전체가 사실은 티벳 불교가 있고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고 훨씬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는 그 전부 합해가지고 환생이 확인된 사람이 수백 명이 지금도 계세요. 우리도 모두 환생하셨는데 다만 뭐가 안 됐다? 확인이 안 됐어. 네 집 딸이고 네 집 아들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다라이나마 같은 분은 거기에 다 증거가 있어요. 증거를 뭐 엄밀하게, 시험을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비슷하게 이렇게 몇 가지 알아맞춘다고, 그래, 네 전생에 누구, 환생한 것이다. 이래 안 해. 여러 가지로, 그게 당신들 하는 그 참 최고의 큰 스님들. 그것도 전부 환생이 확인된 사람들만 수십 명이 그게 위원이 있어. 검토하는 위원이 있어. 그걸 몇 년 걸렸어요. 누가 어떤 큰 스님이 돌아가시지? 예를 들어서 다라야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려서는 못 찾으니까 3살, 4살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야. 수소문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뭐 5살, 6살 돼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뭐 7, 8살 돼서 데려오기도 하고 또 집에서 또 이제 더 두고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시험을 거쳐서 그걸 이제 확인해내는데 우리도 사실 똑같이 환생을 했는데 다만 이제 확인이 안 됐을 뿐이다. 그래 그분들은 확인이 그렇게 확실히 돼 있어요. 철저히 돼 있는 거라. 철저한 검정을 거쳐서 확인이 됐다고 하지. 그 뭐 하려고 뭐 생기는 것도 없는데 왜 누구 환생이다 하겠어요. 그랬다가 뭐 그 머리나 둔하고 뭐 중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럼 어쩔 거예요 그거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확인해가지고 아 이분은 누구누구의 환생이다. 그러면 뭐 틀림없는 거야. 옛날에 평생 공부하던 거 그냥 한 번만 보면 다 외우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을 떠나고 더 이상 생을 안 받는다고 하는 아라한에 들어가가지고 정멸한 열반에 들어서 다시는 이제 생을 안 받는다 하는 그 소승불교는 그건 잘못한 거예요. 크게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을 지어놨는데